반갑습니다. 대령 숙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냉면 좋아하시죠?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가정에서도 냉면들 이렇게 많이 좀해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냉면 육수를 기가 막힌 걸 하나 올리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고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를 이용해서 냉면 무김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편 가서 아주 기가 막힌 냉면 육수 하나 올리겠습니다. 물을 먼저 손질을 하고 재단을 할 건데요. 그 전문점마다 약간씩 틀려요. 물을 채칼로 밀어서 담그시는 그런 곳도 있고 아니면 칼로 납작하게 썰어서 담그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은 채칼로 하셔도 돼요. 양념이 똑같으니까 채칼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납작하게 한번 썰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양념도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물이 필요하고요. 한만 식초, 참치 액젓, 하얀 설탕, 고운 소금, 류, 슈가. 자, 고운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나는 무김치를 그냥 하얗게 만들고 싶다 하면 요 고운 고춧가루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약간 연분홍빛이 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색이 딱 나왔죠? 네, 무가 요 약간 붉은 그 색을 먹어 들어가면요. 아주 좀 먹음직스러워요. 저는 하얀색보다는 이렇게 약간 연분홍빛 나게 이렇게 물을 만드시는 게 훨씬 냉면도 그 음식에 좀 땡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아까 그무 썰어놓은 거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양념이 잘 이렇게 배이도록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러 주셔야 돼요. 주물러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밀폐용기에 보관을 하시고 냉장고 안에서 아니면 뭐 요즘 같은 날씨도 상관이 없어요. 그 상온에서 하루 정도 있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속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맛있는 냉면 무김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냉면 육수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레시피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